양말 잡아주세요, 이거. 아, 양말 안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안 나온 데서 고무링도 안 했는데. 양말 안 보고 갔고요. 아, 잠깐만요. 아, 전수 보호차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안 비치신다. 아, 여기까지는 이제 특전이었는데. 양말이 너무 깜찍합니다. 강군 365. 축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침투가 공중침투지 않습니까? 공중침투가 제한되었을 때 육상침투 또는 해상침투를 하는데 육상침투도 제한됐을 때 해상침투를 해야 됩니다. 그 해상침투를 할 때 지점에서 해상척구조요원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먼저 침투를 해서 그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서 본대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요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오늘 해적조 이거 한다고 좀 말씀해 주시지. 야, 그럼 집에 저 해적조 그 옷 아직도 있는데. 나 진짜로? 그때 같이 교육받던 교육생들한테 사인 하나씩 다 해달라 그래갖고 기억하려고. 야, 날 제대로 잡아서 갔네요. 촬영 날 제대로 잡아갔네요. 육상 침투도 마찬가지고 적지로 침투하기 가장 좋은 날씨가 이런 날씨예요. 게릴라가 침투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근데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레이더라든지 TOD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군 365. 그때 이제 침투가 아주 용이하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이게 나오네. 빠바바까. 게릴라 들 둘 셋 빠박 빠박 빡 쉑쉑쉑. 오, 맞네. 야, 왜 하지 내가? 우리 지금 우리 이거 안 맞춰 봐. 처음부터 그냥 해본 거거든. 어머니 아버지 날 곱게 길러서 해척조에 보내려고 이 자식 길렀습니까? 아, 지금 박수는 공수 박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공수 박수라고 합니까? 저는 특전사 박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근데 박수를 잘못 만들었어. 너무 힘들어, 그지? 맞아. 팔이 빠질 것 같아. 어깨 운동하라고. 어깨 운동하라고. 어깨 봉 좀 나오라고 이렇게 어깨 운동하고. 있어. 아우, 확인 안 해. 이제 잠수차예요. 잠수 기술을 하는 이제 기초 잠수 훈련을 하는 장면입니다. 개방회로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아는 이 공기통. 이제 마우스를 물고 있으면 호흡을 하다 보면 이 호흡을 한 거에서 밖으로 다 버블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버블이 수면으로 떠오르면 그게 적으로부터 이제 발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훈련할 때 훈련 목적으로 쓰는 거고, 이제 폐쇄회로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 공기통이 있어가지고 호흡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들어갔다가 이걸 다시 마시고 이걸 다시 빨아들고 이 안에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회로라고 하는데 버블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안에서 사람이 침투를 하고 있어도 표면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맨몸 침투, 개방회로 침투, 오리발성 침투 다 해봤거든요. 사실 제대로 감시를 하면 다 걸려요. 근데 안 걸리는 건 폐쇄회로 잠수. 그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예, 네, 저희도 많이 했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저게 힘들거든요. 그냥 혼자서 계속 하는 것보다 그 호흡 소리 맞춰서 하나하나 하는 게 저거 10개만 해도 힘들어요, 저거. 그렇죠, 그렇죠. 30개 하는 사람이 저거 10개도 힘들 겁니다. 매달려 있어. 어이, 우리 후배님 와. 엄청 무섭다.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우리 부대에 있을 때는 단결 담당이 하면서 맨날 이랬었는데 경원님으로 딱 보니까 너무 무섭다. 무서워. 해척조 교관님들은 네. 무서워요. 아, 최고로 기다리는 시간.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배님 때는 그거 안 먹었습니까? 스쿠버국이라고 안 먹었습니까? 스쿠버국? 스쿠버국 뭐지? 추우니까 잘 먹으라고 교원님들이. 김치찌개인데 그 돼지가 진짜 김치보다 돼지가 더 많아요, 고기가. 기름 둥둥둥둥 떠댕기고 완전 꼬꾸리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막 춥고 배고 힘내라고. 와, 그 한 그릇 먹고 나면 힘 쭉쭉 나지 않나요? 딴 반찬 필요가 없어요. 맞아. 와, 침내 먹네. 일꾼으로부터 교관 앞으로 와서 사실 교관님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원래 본인 목소리는 출발 이건데 출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에이쌤 정신 차린다. 아, 요때는 진짜 머리 아프고 덥고 막 푹푹 찍어 해서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 들어가면 겁나 춥고. 아, 저 교관님들 나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는구나. 왜 교관님들 또 올라가냐면 이제는 거의 단련이 다 됐거든요. 교관님 위에 없고 그냥 보트만 들면 별로 훈련이 안 돼요. 원전복. 보트 원전복 훈련은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일종의 교란 훈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교란 작전. 물속에 들어가서 보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목적도 있고 만약에 이제 뭐 파도가 좀 조류가 심하거나 이래갖고 뒤집어졌을 때 그렇죠, 다시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이제 5주차가 돼서 이제 여지까지 배웠던 뭐 맨몸 수영, 장비, 숙달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실전과 조련을 하는 장면이네요. 종합 FTX 같은 느낌이죠. 모든 기술을 다 배웠으면 마지막에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해상 침투를 하는 거죠. 해안으로 접안하는 그 순간부터의 행동 절차들이 보안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촬영해도 안 되고 저희도 리뷰하는 것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또 맨몸으로 올라왔다 또 내려갔다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전사가 6.20 작전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다 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부대예요. 영상 속에 있는 임무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한 50% 더 많다. 굉장히 뭐 고도 훈련이 필요한 기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최종의 요원들의 어떤 보호 차원 그리고 국가적인 보안 차원에서 안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척조 50차 기수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리뷰를 했는데 50차, 저 37차, 저 31차 정말 선배님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때는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여건도 엄청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선배님들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시면서 해척조라는 교육이 50차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젊은 청춘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바친 거지 않습니까? 부상 없이 몸 바치지 말고 소중한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네, 특전사 예비역 상사 박준우가 응원하겠습니다. 강군369에 특별히 저희 박군님 리뷰를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군! 밑으로 박군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확인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밤 7시 30분에 국방TV에서 강군369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십시오. 자, 그래! 탈! 탈! 아, 강군입니다. 강군이잖아! 플레이트 둘, 셋!